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오늘은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에 가장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업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벤처 캐피털리스트겠죠. 오늘은 마젤란 기술 투자의 여주상 대표님 모시고 현장의 소리,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젤란 기술 투자의 여주상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젤란 기술 투자, 뭐 저희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회사지만 또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저희 마젤란 기술 투자는 2011년 4월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벤처 캐피탈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 몇 번 노출되다 보니까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마젤란 기술 투자는 기술 중심의 초기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IIC 전략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I는 당연히 인베스먼트, 투자가 되겠고요. 예, 예. 두 번째 아이는 인큐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초기 벤처 기업은 단순히 일회성 투자만으로는 의미 있게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보육, 멘토링 이쪽 그 인큐베이션을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었고,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소위 커넥티드니스, 그러니까 연계, 네, 이게 이제 수요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마젤란 기술 투자는 이제 초기 전문 펀드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한 40개 기업에 한 2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투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또 키워주고 또 큰 기업을 더 좋은 매출처를 찾아주고 고객을 이어주고 또 새로운 투자처까지도 연계해주는 그런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작가분이 써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정해진 질문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시는 게 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여주상 대표님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와우4989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 또는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에서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채팅방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저녁 8시엔 어디서든 저희 장애주식 4989와 함께해주세요. 오늘은 브이스에게 듣다 마젤란 기술 투자 여주상 대표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공학을 전공한 또 본인이 기술자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 무수히 많은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오셨는데요. 먼저 좀 큰 질문, 무거운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본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학자들마다 기업의 본질이나 정의가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경험으로 확신하는 바는 역시 기업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회사라고 하는지 법인이라고 하는지 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예.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군요. 네네. 그 저희도 이제 벤처 투자를 할 때 벤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람에 관한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대표자가 그러한 역량이 있는가,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같이 하는 핵심 인력들의 그 질과 경험들을 중시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 이제 기술 중심의 이제 벤처 기업을 보다 보면은 주로 엔지니어 연구원 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대 출신이지만은 이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기술을 내 사업의 전부 100%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술이 아주 자부심이 강하시죠. 자부심 강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사업 성공에 있어서 기술이 시작은 중요하지만 절대 그게 100이 될 수도 없고 많은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기술 포션은 사업 성공에 아무리 많은 포션을 쓰셔도 30%를 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전략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인사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경영 일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결국은 돈을 벌겠다고 창업을 했으면서도 이 재무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의외로 또 그런 대표님들이 제법 계시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반론을 합니다. 아이, 그래서 필요하면 쓰면 되지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위험을 회피하게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 벤처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집중하는 것하고 속도를 내는 것밖에는 다른 무기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속도 면에서 자꾸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지연해버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반대의 예를 들면 전혀 기술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더더구나 누구나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도 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기술 중심의 특히 벤처 기업에 제가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은 벤처 사업가는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 일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 대표님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대표님,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보시는데요. 이를테면 기업에 투자 결정을 하실 때 특히 우리 마젤란 기술 투자는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여러 VC와 다르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게 있다. 혹시 이렇게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예, 저희는 기술적 핵심 역량을 최순적으로 보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단편 기술이 아니고 그 핵심 역량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스 멀티유스 개념의 기술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보고 IT 모바일 부분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돼서도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네. 플랫폼 사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단품 비즈니스는 저희가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경우. 예예. 예. 네. 그거는 유행에 민감하기 쉽고 모호 아니면 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한 속성인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장사 중에도 그렇게 상장해서 상장하자마자 망가지는 회사들이 참 많았죠.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기술 중심의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역량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모아보면은 성능 경쟁이냐 원가 경쟁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네. 네, 저는 모름지기 벤처를 하면은 성능 경쟁을 해야지 원가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하나의 이제 예화를 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모 그룹에 연구기획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연구소, 산하 연구소 하나가 일본 기업이 이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재 쪽으로 하나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연구소는 그걸 40%에 더 낮게 맞출 수 있다 이래서 출시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일본 기업이 80%를 낮춰버린 거예요. 답이 없군요. 답이 없죠.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쟁이 없는 데서 고마짐을 향유하다가 경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은 항상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 재원이 뻔한 벤처기업이 원가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 차별화된 제품, 그렇죠. 하다못해 남과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그렇죠. 투자하시지 우린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네. 회사는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회사다. 매력이 없죠. 예, 참 예.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 지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대표님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대표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굉장히 배우 포스가 느껴진다고도 하시고 또 성동일 포스가 느껴지신다고도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질문도 있는데요. 마젤란 뜻이 무엇인지 이름을 지으신 동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투자하신 기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재미나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젤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아, 그 마젤란은 이제 우리가 벤처 여기까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그 끝까지 같이 항해를 하겠다 그래서 그 항해사 마젤란을 따서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저도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아 이게 정말 누구를 좀 많이 닮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성동일 배우 닮으셨다는 얘기를 그때 좀 들으시나요, 대표님? 어떠신가요? 성동일 쪽은 아니고요. 예. 뭐 앵커분이 있어요. 손석희 거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놀랍니다. 예. 뭐 굉장히 좋은 손석희 앵커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좋은 이미지가 대표님께 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 대표님 사실 또 저희 마젤란 기술 투자는 굉장히 좀 특화된 펀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시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특허 관련된 펀드를 150억 아주 큰 사이즈로 성공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허 펀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들에 투자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특허 기술 사업화 펀드는 그 영화에서 보통 프로젝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적 자산 IP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이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좋은 특허를 발굴을 하여서 예.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밸류업 시킨 다음에 다시 매각을 통해서 또는 라이센스료를 받아서 이렇게 캐피탈 게인을 얻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사실 이게 특허가 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한국은 미국과 달리 특허를 내더라도 이 특허를 가지고 독점적인 어떤 경영 성과를 내거나 또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힘들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 이게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전 세계 탑5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많은 특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펀드를 통해서 일단 특허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화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네네. 그래서 밸류업 시켜서 소위 그런 기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네. 이제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으셔서 네. 또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군요. 네네. 예, 뭐 대표님 사실 이 업계에서는 대표님 미스터 쓴소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실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또 대표님은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고요. 최근에는 보면 창업 좋지만 이게 또 무분별하게 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대학생 창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관련돼서 좀 얘기 어떤 부분들 저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먼저 대학생 창업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창업에서도 이제 생태계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처 간의 중복도 심하고 그다음에 질적 관리도 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걸 잘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창업에 대한 그 핵심 축을 그 청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 축을 30대 후반에서 많게는 50대 초반까지 여기를 중심축으로 둬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 경험을 쌓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예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 중심의 창업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학생이 잘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여러 연구원 경험도 하고 시장도 알고 이런 사람이 양질의 그 창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경험이 그렇죠. 뒷걸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쓴다면은 그 중심축을 그쪽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대학생은 오히려 지금은 잘 배워서 기초 체력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 일천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젊은 나이에 신불자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생 창업을 독려하기보다는 그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래서 기업 경험을 가지면서 예, 예. 그런 어떤 면에서는 청년 실업도 그런 방편으로 해결을 해야지 청년 실업 해소를 청년한테 맡겨둔다든지 잘못하면은 굳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을 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이 청년을 고용해서 같이 그네들도 경험을 하면서 같이 이 성과를 향유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대학생들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다.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과연 이 부분을 책임을 질 것인가. 사실 이런 또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예, 다분히 뭐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그 카카오의 김범수 부장도 신문에다 그런 기고를 했던데 20대 때는 창업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분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한 창업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니, 마크 주커버그니 젊은 시절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예예. 일종의 착신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뭐 그런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아웃라이어죠. 그렇죠.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좀 창업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심축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저희 지금 대표님 나오시다 보니까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주상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시장에 의구심이 많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시킨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아래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기업들 중에 제약, 바이오, 환경, 모바일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노하우나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마젤란 기술 투자 만드시고 나서 지금까지 쭉 투자를 해오시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투자 케이스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투자하신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은 참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크고 있다. 이런 회사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예, 뭐 저희가 이제 아직 업력이 그렇게 자라갈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박이다 하는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그 저희가 그 안트로젠 작년에 상장된 회사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젠이라고의 바이오 회사인데 작년에 그 상장 심사를 했고 금년에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드 투자부터 했던 기업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희가 시드 투자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팔로운 투자라는 우리 힐세리온 같은 경우도 잘 성장하고 있는. 아, 힐세리온이요? 네. 힐세리온은 7월 달에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던 기업입니다. 아, 그 기업을 지금 리딩하고 계시는군요. 예, 하여튼 뭐 지금은 리딩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알아서 크는 당이에요. 예, 예. 저희가 그러면 다음 또 시간에 힐세리온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여기서 잠깐 저희 유정인 캐스터 통해서 또 즐거운 퀴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 유정입니다. 당첨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공모청약에 들어간 이 기업, 정답은 에코마케팅입니다. 당첨자는 부자가 됐시다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마젤란 기술투자의 여주상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육성하는 일을 하는 분이죠. 벤처캐피탈의 약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VC, 2번 하이큐, VJ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에서 9시에 조정욱 대표의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NGS 테크놀리지 상장 첫날 대응 전략을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와우넷 또는 와우4989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첨 유정이었습니다. 예,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은 비상장 기업 또는 네. 상장을 앞둔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자라는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아, 오늘 이제 힐세리온이라는 기업을 또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대표님께서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 이런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께 선물로 주시죠. 네,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한 5년 내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을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수소 분야. 수소. 예. 예. 원래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활황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굉장히 산업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저장,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차량용 그 수소 스테이션, 그다음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게 이제 드론용. 아, 예. 예. 현재는 2차전지를 쓰고 있는데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해서 한 20분밖에 못 날거든요. 그렇죠. 사실 얼마 못 날리죠. 이제 요즘은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수소 연료 전지팩을 쓰면 한 10배까지 한번 충전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당장 시장이 있는 분야이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수소는 아직까지 좀 먼 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지 않군요. 예, 그 수소 연료 전지는 발전용으로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예. 자동차용도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어서 일본만 해도 이동형 그 수소 스테이션, 충전 스테이션을 작년에 허가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쪽 산업을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수소였고요. 네. 두 번째가 어딘가요? 바이오는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바이오하고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부분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의료용도 쓰고 있지만은 제가 더 특히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 파밍이라든지 농업 분야. 아, 네. 그다음에 도시 농업, 얼반 파밍이라고 하는 것들. 이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현재 센서 시장만 해도 100조 원이고요. 현재 예. 기준으로 IoT 시장만 해도 350조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시장,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침 저희가 다음 주에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출연하는 기업 중에 이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괜찮겠군요. 네, 예, 추천드립니다. 예. 네.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정리해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소,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 농업 이 부분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하신 기업 중에서는 내가 잘 지켜봤더니 쭉 크는 것들을 봤더니 이를테면 힐세리온 같은 기업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네. 예,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여주상 대표님과 함께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또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 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